일체의 면을 엉키지 않게 풀어준 후 평범한 물이 아닌 간이 된 육수에서 면을 삶아주는데요. 면에 간도 배이고 저희는 이 면만 잡숴도 맛있는데 간이 배갖고 양념해서 먹어도 맛있겠죠. 적당하게 간이 배인 면발이 감칠맛 나는 비비우동의 비밀이라는데 달인표 우동은 담는 방법도 남다르다? 긴 젓가락을 이용해 엄청난 속도로 면을 담아내는데 게다가 한가득 흘리지 않고 1인분의 양 조절까지 거뜬하게 해낸다니 야, 정말 대단합니다. 어떻게 안 편하냐고 권한 사람도 있는데 집게로는 너무 음식을 찍는데 성의가 없는 것 같아갖고 우동은 또 끊어질 것 같고 집게는 아무래도 세니까는 미끄러운 우동을 담아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스피디. 면을 놓치지 않도록 속도감 있게 담아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는데요. 달인의 젓가락 신공에 지나가던 손님들도 눈을 떼지 못하고 그야말로 시선 집중. 너무 빠르다. 미안합니다. 세상에 진짜 와봤어야 되는데. 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숨겨져 있던 달인의 기술. 면은 상하지 않게 적당한 양을 대충 잡아 한 그릇 한 그릇 착착 담아내는데요. 길이가 다 짧고 길고 양 조절하느라고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조금 빼냈습니다. 긴 나무 젓가락을 이용해서 빠른 속도로 면을 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그릇에 옮기는 윤영의 달인. 미끄러운 우동면이 줄마저 예쁘게 정리되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건지면 안 되고요. 손목, 손입을 운동해갖고 손목을 해갖고 스피드 있게 건져야만이 여기에 건져지 않으면 빠져나갑니다. 면을 잡자마자 들어올려주는 달인의 손목 기술. 손가락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젓가락질과는 다른 방법인데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는 쉽게 보여. 아고 저거 뭐 하겠지 싶고 세보면 아니에요. 잘 안 돼. 힘들어요. 우정이 끝날 마무리 될 때까지 계속 담아대자. 그러게. 얼마나 수백 번 불가하겠나. 오랜 세월 달인의 열정을 대변하되 퉁퉁 부은 손가락. 젓가락 닿는데도 그렇고 제가 또 가스 앞에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까는 눈하고 손하고 좀 건조하고 이렇게 많이 좀 갈라진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이 뭐고 떳떳하고 좋은데 따서 보기에는 좀 창피해요. 수백 번의 시행착오 끝에 개발된 비비우동. 간단한 고명과 우동 면발의 조화가 아주 끝내준다고 합니다. 통통한 면발과 새콤한 양념장이 비빔국수와는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다는데요. 특히 여름에 더 많이 찾아요. 면발 자체가 맛이 배었어요. 쫄깃하고 맛있는 면발의 비밀은 바로 요 안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옥상 한가득 펼쳐놓은 이것은? 예, 육수용 멸치입니다. 육수용 멸치요? 예예. 예. 이게 딱 펴 말려놨다가 저녁에 해가 지면은 걷어놨다가 또 다시 또 다음날 되면은 또 말려. 이래가서 오이를 딱 말려가지고 저장합니다. 정성 가득 담은 멸치로 끓이는 달인의 멸치 육수. 멸치를 네. 20분 딱만 빼야 맛있는 날 이제 더 놔둬봐야 다시 나오지도 않고 그냥 나쁜 물만 나오기 때문에 딱 20분만 빼면 맛있는 물 나옵니다. 저희 멸치는. 적당한 시간을 찾기까지 버려진 멸치 육수만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팔팔 끓여낸 육수에 곱고 칼칼한 고춧가루 넣고 과일과 채소를 갈아 넣으면 재료 준비 끝! 모든 것을 곱게 개어 만들면 새콤달콤한 비빔우동 소스가 완성됩니다. 사람들 다 간단하게 생각하는데 진짜 간단한 게 아니에요. 몰라, 딴 데는 간단한지 몰라도 저희 집만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20년 동안 자신만의 맛있는 우동을 만들어온 윤영의 달인. 장사하는데 우리 당구수님들도 너무 이상 찾아주고 제가 또 장사도 또 재밌고 이제는 재밌는 것 같아요. 신도가 떠나서 정직하게 지혜원들 그대로 제가 고집대로 밀고 나갈 겁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달인만의 비비우동. 그 맛이 영원하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중고차 시장을 들썩이게 한 세 남자가 있습니다. 차량평가사 김재상 도전자. 이 차량은 문 두 개가 판금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여기 모습이랑 비친 모습이 완전히 틀리시죠? 여기가 좀 주차량이 울퉁불퉁하죠? 네, 정상 차량이거든요. 정상 차량? 네. 햇빛에 반사된 주차선 하나로 사고 유무를 판단합니다. 다음은 정비사에서 중고차 판매원이 된 이용덕 도전자. 많이. 네. 자, 이 양말이 시동을 걸자마자 튀어나오면은 이 차는 출력이 좋은 차입니다.
양말을 이용해 중고차 출력을 확인합니다.